안녕하십니까. 2017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시간입니다. 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고요. 저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황민욱입니다. 아마 이번 산업기사 보셨던 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고요. 정말 안 나오는 문제,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우리가 자주 보지 않던 조항에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나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문제들보다는 많이 못 봤던 문제가 대다수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우선은 어려운 문제 한 6문제 정도 나왔어요. 정말 풀기 힘든 문제. 그리고 난이도는 한 중급 정도 되는 문제 한 6문제.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상하고 그냥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셨다면 조금 안 좋은 점수,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? 기본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문제를 좀 많이 보시고 조항도 좀 자주, 그리고 조금 제가 알려드렸던 색깔이 칠해져 있는, 좀 윤곽이 들어져 있는 그러한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조금씩 한 번씩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. 1번입니다. 저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 220V의 저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교차입니다. 상호 접근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안테나입니다. 이거는 뭐 제가 늘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죠. 최소한 안테나하고는 몇 센치요? 60cm 이상은 떨어져야 가능하다. 그래서 문제는 저압이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조항으로는 7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. 별표부터 보십시오. 1번 문제부터 나왔는데 별표가 두 개밖에 안 돼 있는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안테나의 이격 0.6m 이상이어야 한다.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문제 2번이고요.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의 내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하는가? 아마 2번 문제 푸실 때 약간 웃음이 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.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. 그래도 한 문제 건졌습니다. 우선은 관련 기정문은 18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내단면적 하는 거 딱 세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우선은 금속 덕트, 내단면적 몇 퍼센트요? 20% 이하여야 한다. 그거 하나 하고요. 뭐 지금 문제는 우리 2번이 답이고요. 이거 말고 우리 전선관 할 때 동일 굵기의 전선을 안에 포설할 경우에 전선관은 몇 퍼센트요? 동일 굵기일 때는 48%, 아닌 경우에는 32%의 내단면적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. 어떤 것 때문에 그랬나요? 열방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죠. 허용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단면적의 퍼센티지를 제한하고 있다. 그래서 20%, 48%, 32%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답은 우리 금속덕트는 20%.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.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면 안 되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은 어떤 게 있나요?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딱 하나밖에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. 어떤 거였나요? 철탑입니다.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는 게 그게 어떤 거예요? 철탑 구조물이었죠. 그렇게 비싼 돈을 들였는데 굳이 지선을 더 설치해서 하면 낭비다. 낭비지 않겠느냐?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그래서 문제는 자체는 쉬운 문제였고요. 우리 67번 7조, 6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,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서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 그래서 답은 우리 철탑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뭐 비싼 돈 들였는데 굳이 지선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.